저도 영상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는데요. 광고의 창의력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김정환 기자, 네. 어떤 광고인지 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정말 아슬아슬하고 긴장감이 팽팽한 이런 그 영상들이 나가야 되나 봅니다. 저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액션 누구시죠? 배우였죠? 그렇죠. 클로드 반담. 잔 클로드 반담입니다. 이분의 특기가 또 다리 특기거든요. 아주 예. 그 직선으로 다리를 벌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장기를 갖고 있는 액션 배우인데요. 자, 어디에 있냐면 저 실제 상황입니다. 그 볼보 트럭이 두개 똑같은 모델의 볼보 트럭이 점점 멀어지죠. 아니, 더 지금 너무 위험한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상황에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예. 바로 저분의 그 에픽 스플릿이라고 해서 다리찢기, 일자 다리찢기를 저기서 저 그대로 실제 상황에서 재현을 하는 건데, 볼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만큼 정확하고 그만큼 안정감 있는 시승감, 예. 그리고 안전성, 이것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실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이제 저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극한 상황에 여섯 편의 광고를 시리즈 형식으로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와이어가 저쪽을 받쳐주고 있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는 했다고 하고, 예. 또 저기가 다른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위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폐쇄된 어떤 그 고속철도에서 촬영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보는 사람한테는 정말 아슬아슬하죠. 아찔하죠. 네. 예. 저 영상은 또 뭔가요? 보시면 알 겁니다. 예. 저것도 굉장히 뭐 위험해 보이는 네, 장면인데요. 아주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한 상황을 재현을 하면서 이게 차가 이렇게 안전하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도 그 안전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요. 예. 물론 이제 보통 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겠죠. 예. 그리고 저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좋은 평가를 했나 봅니다. 트럭 운전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볼보 트럭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답하신 분들이 46%나 됐대요. 예. 그러니까 광고는 뭐 대박을 친 셈이고, 그 각종 광고 영화제, 광고 그 어떤 그 시상식에서도 그랑프리를 휩쓸 만큼 저 광고가 전 세계 광고 업계에서는 지금 대박을 쳤습니다. 그러겠네요. 저희가 봐도 트럭 운전 기사분이라면 볼보 트럭을 한번 몰아보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좀들것 근데 같습니다. 저 운전하시는 분들이 더 아슬아슬했을 것 같아요. 뒷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배우는 정말 즐겨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즐거워하면서. 예, 아주 재밌는 영상이었는데요. 자,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